보신 것처럼 어제 상당히 전례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 대검찰청 감찰부가 윤석열 총장 당시 대변인들의 공용 휴대전화를 참관인 없이 압수한 뒤에 포렌식한 소식을 저희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를 두고 어제 대검찰청 출입기자 10여 명이 김오수 검찰총장을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서 대치가 벌어지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국민의힘의 대검찰청 항의 방문 모습 저희가 화면 준비했습니다. 검찰이 개혁이 대상이 된 것은 그동안의 업무 수행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시대의 변화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몸통을 숨기고 뻘이 자른 다음에 사건을 유야무야 덮어버리려고 하는 시커먼 의도가. 김오수 총장 뭐라 하세요? 검찰총장이 나와야지. 공작 수사 조작하는 검찰은 각성하라. 꼬리 자르기 수사장에는 김오수는 사퇴하라. 예, 이 내용부터 만나볼게요. 50분간 대치를 했다. 이동 의원님 기자 생활 한 30년 하셨잖아요. 이런 검찰, 현직 검찰총장과 기자단의 대치 상황 본 적이 있으십니까? 처음인 것 같습니다. 검찰뿐만 아니라 다른 그 정부 부처를 다그 돌이켜봐도 이런 사태가 있었는가. 아, 그만큼 아마 출입 기자들이 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문제가 뭐냐면 첫째 이제 그 무영장, 무참관 그 저기 포렌식을 했는데 마침 그 대변인의 그 휴대폰이다 보니까 아, 첫째는 이제 그 수사 차원에서 보면은 공수처에서 그저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아, 그냥 그 영장도 받지 않고 가져간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 그러다 보니까 아, 언론이 취재하는 내용도 고스란히 그 공수처로 가게 되고 그것이 수사에 이용되고 그게 가장 과연 적법한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요구했는데 나흘이 지나도 답이 없으니까 직접 그 기자 18명이 8층에 대검 8층에 있는 검찰총장실로 갔는데 이제 마침 진천 연수원에 이제 강연을 하러 가던 저 총장과 이제 마주친 건데 저는 그 김오수 총장이 그래도 검찰총장 검찰을 그 전체를 아우르는 그 지도자 아닙니까? 좀더 여유 있게 그 조금 대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본인이 아는 거에서 설명을 하고 또 대검 감찰부에 대해서도 그 설명을 하도록 그 요청을 했으면 어떨까? 일부 보도에는 이제 김오수 총장이 감찰부에 얘기를 했는데 감찰부에서 하지 않았다는 보도도 있습니다만 지금 대검 예규에도 충분히 그 검찰총장이 감찰부장을 지휘할 수 있는 이런 그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김오수 총장이 지난 6월에 임명이 됐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내년 대선에서 정부가 바뀌어도 1년은 차기 알겠습니다. 정부하고도 일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조금 멀리 보고 좀 좌우를 보면서 좀 여유 있게 좀그 정도를 걸으면서 총장직으로서 총장직을 수행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욱 교수님, 뭐 언론 사찰 논란에 본인은 승인 안 했고 총장은 승인이나 지시는 할수 없다고 했는 게또 법조계의 해석은 좀 다르고요. 김오수 총장 어제 여러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총장이 위치하고 있는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국민들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신뢰 부분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휴대폰을 확보하지 못한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좀 그런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하나하나 매 사안사안마다 명확하게 입장들을 밝혀서 국민적 의혹들을 좀 풀어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는 받았지만 승인한 건 아니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거고요. 또 설명은 그렇게 했어요. 휴대전화 3명 대변인이 과거에 사용을 한 이후에 다 초기화됐고 사용이 중단됐고 뭐 정보 복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후에 통보할 여지도 없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만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법률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 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 총장이 누구한테 설명해야겠습니까? 기자들한테 설명을 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기자들 같은 경우가 좀 일부 뭐 신문 기자들 같은 경우가 검찰의 의도와 다르게 검찰을 갖다가 왜곡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고 잘못 얘기하게 되면 그 내용 자체가 좀 왜곡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총장이 언론에게 충분히 잘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그다음에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또 뭐 이게 정당 같은 경우도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 너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검찰 쫓아가가지고 막 예를 들면 뭐 해라 이 얘기하는 것 같은 좀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대 의견도 있어요. 조 전 장관은 대검 기자단이 어떻게 총장과 맞서 대치를 하냐. 친검찰이 아니라 친윤 기자단이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수근 변호사님 앞서 저희가 자막에도 잠깐 지나갔는데 김오수 총장이 오늘은 반차를 냈고 휴가를 냈다. 그래서 또 다른 기자단이 항의 방문하는 것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김오수 총장 자체도 좀 불편한 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대선 후보와 관련된 것들이고 고발 사주와 관련된 것이고 자신의 어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감찰 사건이다 보니까 본인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보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실제 이제 이 핸드폰 같은 경우는 공용 핸드폰이었고요. 또 실제 대변인이 교체될 때마다 이게 초기화가 돼서 포렌식을 하더라도 복원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굳이 과거의 대변인까지도 왜 참관을 안 시켰냐라고 하는 게 실은 좀 사실관계가 맞지 않지 않나 싶고요. 네. 실제 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 이건 너무한다. 검찰이 또는 공수처가 윤석열을 공격하는 것이다 라고 하지만 실제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와 알겠습니다. 관련한 것도 수사가 되고 있고 또 이메일이라든가 성남시장에 대해서도 수사가 됐잖아요. 그런 네. 측면에서 너무 한 면에서만 바라보는 게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다. 수사는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지 검찰총장과 기자단의 50분 대치 얘기 맞나 아팠습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볼까요? 헌화 분양은 못했어도 계속 찾아가고 호남 민심을 달래주길 윤석열 후보에게 한 말씀 같습니다. 예. 1대1 토론 다른 후보들은 안중에도 없나요? 이재명 후보의 제안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셨고요. 후보들 부인 비방은 그만합시다. 앞으로 나라를 걱정합시다. 민생 경제 걱정합시다.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또 볼까요? 초보 운전이 위험하니 운전면허 신고 발급을 금지시키는 공약을 내걸겠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후보들을 주락펴락하면서 누가 후보인지도 구분 못하게 할 사람들이라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오늘 마지막 댓글까지. 오늘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